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7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고양시가 인권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누구나 쉽게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전체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진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양시가 처음으로 인권을 주제로 하는 영화제를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홍님 고양시 인권팀장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고양인권영화제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 고양인권영화제는 세계인권선언제 71주년을 맞이해서 인권의 소중함을 나누고 인권의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권도시 고양 실현을 위해서 최초로 고양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제가 이 영화관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역의 도서관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고양인권영화제는 인권아 영화관 가자, 인권아 도서관 가자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권아 영화관 가자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백성 메가박스에서 총 4편의 영화를 상영하고요. 인권아 도서관 가자는 12월 7일부터 7개 도서관에서 인권 도서와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작품 또 도서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원더와 가보나움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원더는 선천적으로 안면 기형이 있는 10살 소년이 사회의 편견에 맞서는 내용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보나움은 제71회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과 난민 인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 인권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백석 메가박스에서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